네, 오늘도 네 가지 기업들 살펴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기업은 서울 옥션입니다.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기업인데요. 현재 미국의 미술 경매 시장이 화랑기에 접어들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베스트 증권 측에서는 이 서울 옥션에 대한 투자 리포트를 내놓은 바 있는데요. 올해 매출이 193% 성장이 전망된다라는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특히나 현재 시가총액이 국내 미술품 시장의 성장성을 온전히 반영을 하지 못한다라는 코멘트를 남겼는데요. 이 서울 옥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해 21,9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최근 좀 조정을 받으면서 어제 시장에서 19,000원대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일단 실적 터너라운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옥션의 주가 흐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기업입니다. SK 하이닉스입니다. 어제 11만 원대가 깨지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대량 매도했는데요. 일단 DRAM 값이 급락 하면서 우려를 직격탄으로 받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8GB의 모듈 고정 거래 가격이 35달러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현물 가격은 30달러 선까지 하락을 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현물 가격이 고정 거래 가격을 하회한 것은 이번 해 들어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와 함께 올해 들어서 SK하이닉스는 가장 낮은 주가 수준을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호재성 이슈도 한 가지 있습니다. 어제 SKT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에 컨퍼런스 콜을 진행을 했는데 2025년까지 SK하이닉스의 기업 가치를 200조 원대까지 키우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다시 한번 저점 매수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SK하이닉스는 DRAM의 2강 체제를 공고히 하고 인텔의 낸드 인수를 성공적으로 하면은 낸드 사업에도 큰 진척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주가 추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업입니다. 넷마블인데요. 어제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어닝쇼크였는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넘게 빠졌고 영업이익은 무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 이상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일단 신작 제2의 나라가 흥행에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의 일부만 2분기 실적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마케팅비와 인건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하반기 신작과 스피넥스 인수 효과로 실적을 개선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주가 추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티어인데요. 오늘 이 플래티어는 상장을 합니다. 이 플래티어라는 기업은요, 청약 경쟁률 역대 6위를 달성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 전자상거래와 디지털 업무 전환과 관련된 플랫폼 그리고 컨설팅 회사인데요. 고객 행동과 제품 종류 그리고 주문, 배송에서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LG 신세계 등을 이 고객으로 두고 있는 기업이기도 한데요. 현재 공모가는 11,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 공모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시가총액은 910억 원인 기업입니다. 오늘 주가 추이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네 가지 기업 살펴봤습니다.